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울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들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제목으로 잡게 된 것이 저한테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대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죠. 율법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율법은 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획도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 거. 율법은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되는데 율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 다 이루어진다는 말, 이 말을 하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의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이 왜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고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셨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뭘 처음 얘기를 해요? 소금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빛과 소금에서 빛을 먼저 앞에다 내세우죠. 소금을 먼저 말하셨어요. 도대체 이 소금을 왜 먼저 말하셨는가?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마치 변질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요. 또 소금은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8장에 소금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소금 언약을 누구한테 주냐면 제사장들에게 줘요.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드린 뒷다리를 제사장들에게 영원히 먹을 수 있게 주시 그걸 소금 언약으로 주세요.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거제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역대하에 나와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민수기 18장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준 소금 언약이고 역대하의 13장에 나오는 소금 언약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소금 언약이에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소금 언약으로 주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주는 약속을 하는데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아론 한 사람을 정하고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주는 거야? 거제의 성물을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내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제는 위로 흔들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거제로 올려지는 성물이 되어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것이 영원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후손이 된 자들에게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으십니까? 오직 단 한 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히브리서의 6장과 7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은 부족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시고 예수님은 완전케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흔들어서 완전히 요동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넓적다리 야곱이 거기에 얻어맞아가지고 한덧뼈가 상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옆구리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 번역은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야곱의 한덧뼈나 옆구리나 갈비뼈나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이 거제로 드려지신 것이고 우리는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분 대제사장으로 정하신 예수님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소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준 구원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변하지 않냐는 양식이 되어지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 언약은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저희 것이라. 그런데 계시록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 뭐로 삼는다 그랬어요? 나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누가 다윗의 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를 갖고 오셔서 보이는 이스라엘, 보이는 저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왕으로 왔던 다윗 그 왕은 잠시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요. 참 다윗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 거제의 성물을 먹는 제사장이 되어진 자, 이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따로 나라 따라가 아니라 내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히 그 나라를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그게 영원히 내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내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소금 언약을 나에게 영원히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소금 언약 받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받으셨어요? 정말 제사장이 되셨고 정말 나라가 되셨나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 제사장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되나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 되나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이 되지 않고 될 수가 있나요?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그 언약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그 언약을 가진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 언약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 게 나타나야 되고 내가 다윗의 후손인 나라가 소유가 되어진 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되어진 게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갖고 온 거예요? 천국을 갖고 오신 거예요. 천국이 오신 거예요. 천국이 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매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 말로만 나는 나라예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라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정 통치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나라예요. 한국 나라 한국 백성이면 어디 가든지 한국이 가진 권세를 누려요. 미국 나라 미국 백성이면 어딜 가든지 미국이 가진 권세를 누립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여권이거든요. 나는 한국 백성이야. 나는 미국 백성이야. 그게 그 나라가 가진 권세를 그대로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권세를 가진 증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피, 죄사함을 받은 자유함, 그리고 부활 생명,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게 증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제사장이고 그래야 내가 나라예요. 제사장이 한 일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은 것을 공포하도록 하나님을 만난 자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만난 자,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가서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나도 그 피를 가지고 힘을 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야 내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공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자유함을 얻은 것을 공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자유함을 공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 자유함을 얻은 거 아니고 내가 아무리 봐도 너 하늘의 권세가 없는데 네가 무슨 제사장이고 내가 무슨 나라야.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면 소금 아닙니다. 소금 언약을 가졌다고 말을 해도 소금 언약 가진 게 아니죠. 소금 언약을 갖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맛을 잃어버린 자는 밟힌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밟히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마귀에게 밟히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내 안에 그 권세가 있으면 마귀가 절대 나 못 밟아요. 주님이 안 주셔서예요. 주셨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주셨는데 맛을 잃어버렸어요. 주셨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입으로는 세게 강력하게 강조해서 믿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안 믿어. 입으로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믿으니까 피를 가진 제사장도 안 되고 권세를 가진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소금 언약을 내가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소금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바로 소금 언약을 가진 자예요. 이 소금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야 내가 나가서 소금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대요. 무슨 맹세? 그 앞부분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복주고 복주지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맹세는 이 두 가지를 맹세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변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바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한 이 복 창세기 1장에 28절에 말한 아담이 받은 복 이 복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사장이 된 자들은 반드시 이 복을 받고 나라가 된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그리고 번성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금 언약을 가졌다면 내가 소금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니까. 여러분 소금 언약 내 안에 갖고 계세요? 아니면 맛을 잃어버리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 집안을 환하게 비치게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빛을 가졌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빛? 생명의 빛.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동참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즉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빛이 나타날 때 이 빛, 이 소금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해요. 사형리 하고 마지막에 그 기도하고 그러고는 예수 영접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미국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리하고 그렇게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되셔야 해요. 영접했다라는 얘기는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죄의 사람인 나는 죽었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빛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빛과 생명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전달이 안 된 게 있어요. 그 빛과 그 생명이 어떻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무엇을 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하세요 해서 영접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하는 게 영접이에요. 사랑을 내가 알아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천인 공로할 죄가 있어도 예수님은 날 사랑했다라는 거 이걸 믿느냐라는 거. 내가 허물덩어리고 아무것도 칭찬받을 게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느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널 사랑해서 내가 너를 나를 닮게 나하고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너의 그 죄 너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죄 너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든 죄 너를 이렇게 내 앞에 나올 수가 없게 한 그 죄 내가 그거 도말해버린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은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인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내가 뭘 해서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한테 뭘 가져오라고 안 해요. 의로워진년에 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될 수 있을 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너를 내가 사랑하니까 너 내 사랑 알고 나하고 사랑하자.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럴 때 주님 그래요? 알았어요. 다 놓고 나 갈게요.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한 게 영접이에요. 다른 게 영접이 아니에요.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널 사랑해. 넌 나하고 사랑하자.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건 너한테 줄게. 내가 다 갖고 있어. 너 원하는 거. 네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내가 다 갖고 있어. 나 다 줄 수 있어. 내가 그거 너한테 다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어. 이거 믿니? 이거 믿고 그냥 내 안에 너는 쉬어. 너는 쉬어 그냥. 안식해. 평안해. 자유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다 놓고 그물 놓고 내 방법 놓고 내 생각 놓고 그냥 아버지 나 아버지 갈래요. 나 아버지 믿을래요.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대우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그렇게 대우 안 한 사람한테 목줄을 메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 예수님한테서는 예수님 잠깐만 그렇게 하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아직 영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한테 뛰어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영접이고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고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믿었어요. 내가 너무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날 사랑하시나. 수없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너 아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에이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어떻게 날 사랑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니지. 그렇게 끊임없이 속이는 영에 속아서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받아볼까?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지? 이렇게 하면 사랑을 하실까? 저렇게 하면 사랑을 하실까?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을 했더니 그거 다 놓고 나는 널 원해. 나는 네 마음을 원해.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왔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내가 죽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연합을 이루고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나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뭔가 사랑받을 짓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빛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 오늘 주신 말씀, 빛과 소금물 어디하고 연결해야 돼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연결해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을 주신 용무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힘있게 하려는 거. 그게 율법의 목적인데 그 율법을 두려운 법으로 받아들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그 두려움과 이거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키는 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이웃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형제예요. 우리는 이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형제나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형제,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그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다 들이신 거예요. 그대로 순복하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내가 행위로 무엇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야 해요. 안 이루면 저주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만 된다는 게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걸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다 이룬 자로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야 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으면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지키셔야 돼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요. 심판 받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알라고 애쓰시는 분들이,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어디에 적용이 되겠어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다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다 지키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가시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거저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오늘 13절 그 아래로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인가, 다 이루어지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율법을 이루는 게 뭔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오늘 20절까지만 봉독했지만 설교 내용은 마지막 끝절까지 다 할 겁니다. 읽기에 길기 때문에 20절까지 제가 끄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는 없어져 어느 날 그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는 얘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저주가 다 이 땅에 임할 거란 얘기예요. 심판이 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안 믿어요? 그럼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저주를 다 받고, 믿으면 하나도 안 받고,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하나하나 얘기할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 율법은 없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성되는 법이에요. 그 얘기를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21절로부터 하나하나 보면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더 추가해 너는 형제한테 나가라 악하다 라고 말하거나 형제들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거나 이거를 입으로 말한 정도가 아니라 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살인한 죄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제사장과 나라가 된 사람이라면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형제에게 나가라 못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이미 너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물을 온전히 드리려면 형제하고 화목할 후에 드리라는 말을 해요. 형제에게 원망받은 많은 일한 것이 생각이 나면 예물은 그대로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하고 화친하라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같이 재판하는 곳에 가면은 그가 너를 송사해서 너를 감옥에 가두고 그걸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걸 해결을 하라. 재판 자리가 어디예요? 백보자 심판 자리. 백보자 심판 자리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그 말이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건 죄예요. 형제와 내 사이를 막는 것도 죄예요. 이게 막혔는데 이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형제와의 사이가 막히면 하나님과 사이도 안 돼요. 그래서 내 형제와 또 내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야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형제와의 관계도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온전히 해결을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걸 말해요. 음력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다 그랬고 또는 이혼을 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음력을 품는다는 얘기는 두 마음을 가진 거죠. 한 남편을 둔 아내, 한 아내를 둔 남자가 다른 사람을 음력을 품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끝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끝난 관계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음을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어긴 죄가 되어진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졌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부 어디에가 해당이 돼요? 마음. 그 다음에 육체가 혹시 죄를 지면 눈이 범죄를 하든지 손이 범죄를 하든지 시체가 범죄를 했을 때 이걸 잘라버려서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를.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지체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영이 영원한 구원을 얻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네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무엇을 네가 원해서 따라가고 있느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아니면 아무것도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놓고 분별해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것만 하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서원을 해? 하나님이 서원의 마음을 줘서 서원을 하게 하시면 그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충동에 의해서 한 서원은 바꿔도 돼요. 성령님이 주신 서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거는 주님이 사해 주세요. 남편 허락도 안 받고 땅 문서 갖다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근데 남편이 난리 쳤어. 그럼 그거 안 해도 돼요. 회개하면 돼. 자식 서원하고 자식은 전혀 관계없는데 내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거 묶어버린 거거든요. 풀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또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라 그러죠.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시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악한 것을 대적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주는 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의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거든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소금 언약이 있으면 사랑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할 것이지 내가 뭔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묶임, 매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풀어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갚아준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 다음에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아야 되고 빛은 자연이 비춰지게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임하였고 너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형제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면 이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이방인들도 다 해. 죄인들도 다 해. 내 사랑을 잊고 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소금 언약을 가졌고 빛의 사람이라면 율법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부활 생명이 너희 안에 임해서 성령이 너로 하여금 나의 형상을 잊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나의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너희를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은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 의보다도 나아야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은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했지만 사랑은 못했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나은 건 사랑이라.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은 거예요. 죄 없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사랑이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선한 마음이 비춰지는 거야. 선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빛을 나고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애를 쓰는데 벌써 표정에서 어투에서 행동에서 다 나와. 저 사람 나 사랑 안 해. 저 사람 아주 교만해. 다 알아요. 우리 영물이라서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 행위하지 맙시다. 율법의 행위하지 맙시다. 율법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 지켜야 돼요. 저주 아래 스스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고 예수님 사랑 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는 거. 그 사랑이 저절로 나가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알아질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다른 걸 나타내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 소금과 빛이 되려니까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을 어둠에서부터 건져서 빛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요. 내가 형제들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만 나타나요. 그 사람이 빛으로 오라고 안 그래도 나한테서 나타난 빛을 보고 빛으로 와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와요. 그 사람을 만나면 고분고분해져요. 그 앞에서 못된 짓 안 해요. 왜?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게 선한 것만 보이니까 그 앞에서는 나도 선해지거든요. 이게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랑하고 멀어. 이게 뭐예요?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고 말하는 율법,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잘못 배워서 잘못 행하고 예수님은 없는, 소금이 맛이 없는 가짜 빛이 있는 거예요. 진짜 소금을 갖고 있고 진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마무리를 딱 지으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온전해지셨는지 너 알고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라라는 그 온전함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함께 지어져 가는 건 매듭을 자꾸 풀어야 돼요. 내 안에 매듭이 풀어져야 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매듭이 풀어져야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도 매듭이 있으면 안 되고 풀어져야 돼. 이제 율법의 일제미래기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두려우세요? 이거 두려워야 돼요. 내가 뭔가 행위로 하려고 든다면 그게 나한테 요구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나는 늘 자유해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어딜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항상 자유하고 항상 기뻐하고
화평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있을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는 거기다 다 굴복하시고 그분을 주로 모신다면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나타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내 것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히 되어지고 나는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생명의 빛을 가진 빛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